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문화예술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나 예비 후보는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문화주권자로서 삶은 초라한 상태라며 시민 문화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왔던 시대를 예술로 승화했던 우리의 역사는 광주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렵게 했지만 촛불혁명의 시대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낮은 곳의 노동자와 서민, 가난한 어르신과 청년에게 직접 투자하여 밑바닥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혁신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정책 공약으로 시민중심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습니다.